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스트링을 만들거나 number를 만들거나 불린을 만들 때는 앞에 new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new string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string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 exit라는 거죠. number라 그러면은 number가 만들어져 들어가고 불린은 불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타입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ype over에서 여기다가 x의 타입을 한번 보자는 거죠. x 타입을 보면은 여기서 string이 나타날까요? object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y는 어떨까요? number. 지금 여기 y는 number로서 뭔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면은 역시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불린인 경우 이 경우에도 보니까 역시 오브젝트죠. 즉 string이든 number든 불린이든 다 오브젝트라는 거죠. pulse만 오브젝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오브젝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person 같은 경우 볼까요? person에서 이 person의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type of 다음에 person 그죠? 보면은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죠. 다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string이나 number나 array 같은 거는 좀 특별한 오브젝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를 갖췄을 때 우리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엄밀히 따지면은 넘버든 스트링이든 뭐든 다 오브젝트죠. 그죠?